부동산 투자의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이주호입니다.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음력을 사용하는 사회에서는 보름달에 부여하는 의미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정월 대보름, 오늘과 같은 정월 대보름도 그렇고요. 추석, 뭐 이런 명절들이 대부분 보름달이 뜨는 날입니다. 보름달의 밝은 달빛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곤 하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밤 어떤 소원을 빌고 싶으신가요? 물론 저희가 여러분들 그 소원들 가운데 재물과 부에 대한 소원이 빠질 수가 없을 텐데 저희가 그 소원을 직접 이뤄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알찬 정보 챙기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출발합니다. 자, 부동산 가이드의 첫 번째 코너 생생부동산 클리닉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위버라인 우아미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많으실 텐데 저희가 전화와 문자 열어놓고 있을 테니까요.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02-2077-6356번, 문자는 013-3366-829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많은 전화와 문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정보를 듣기에 앞서서 우아미 이사와 함께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외국 관광객,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이 외래 관광객 수 변화와 그리고 이 숙박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외국 관광객이 이 부동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관계가 아주 밀접합니다. 사실 이 외국 관광객 수랑 그리고 이제 이 숙박업하고 어떤 부분이 관계가 있느냐면은 이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 이 상가를 제외한 그런 현금 창출형 이 주택 부분. 예, 월세 부분도 그렇고 공실 부분도 그렇고 관계가 밀접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어떤 현황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우리나라 사실 우리나라 옛날 뭐 2000년대랑 지금이랑 그냥 느낌으로 봐도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늘어난 거 느끼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2018년 이제 국내를 방문한 이제 외국 관광객 이제 전년 대비 좀 살펴보면요. 2005년부터의 그래프입니다. 2005년부터 이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겠는데요. 뭐 메르스라든지 뭐 사드 배치와 같은 그런 이슈 때문에 잠깐 이제 주춤하다가 다시 이제 늘어나는 것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2018년 11월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국내에 입국한 이제 외국 관광객은 한 1,400만 명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이 지난해보다는 한 1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상 이 16년도 대비해 보면은 좀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주춤했지만 다시금 이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방문한 그런 외국 관광객의 국가별 비중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전체 그 외래 관광객 중에서 아시아권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70에서 80%대를 차지하고 있고요. 아시아권 내에서도 중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관광객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래프라고 볼 수 있는데 2000년도부터 꾸준하게 늘어나서 이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5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2017년도에 이제 사드 배치 이후에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2018년도 11월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9%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하고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이제 감소하다가 뭐 2013년, 2014년도에 이 일본 내에 있는 반한 감정으로 인해서 좀 많이 줄었다가 다시 2016년도부터 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기타에서는 이 동남아권에서 이 방문객 수가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 방문 목적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방문 목적 같은 경우에는 전체 방문객 중에서 대부분은 순수 관광 목적이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업무나 유학 등의 비중이 좀 낮은 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이 관광 목적은 이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다른 그런 업무나 그리고 유학 같은 그런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기타 사유가 16%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관광으로 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방문한 외국인들의 체류 기간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2017년에 평균 체류 기간은 한 10일 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2018년도에는 이제 9.3일 정도로 보여집니다. 네, 아까도 그래프를 통해서 봤지만 2017년도하고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방문객 수가 줄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체류 일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질적인 개선이 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방문객들 어디에 많이 방문을 하느냐? 예, 압도적으로 이 서울권에 이제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2018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관광객 중 한 80% 정도가 서울에 방문 체류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권역으로 본다면은 이제 경주를 포함하고 있는 경상권이 한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경기권이 한 13%.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많은 제주권은 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 수요 측면에 있어서도 이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이제 서울권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1인당 관광객들의 1인당 평균 지출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2018년 3분기 1인당의 평균 지출 금액은 한 미화로 해서 1,300달러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2015년보다 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출 금액은 좀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국인 역시도 좀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2회 이상 방문 횟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재방문하는 그런 관광객들의 지출이 좀 줄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 지출 금액은 좀 줄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방문하는 이 중국 관광객들 한번 이제 월별로 작년하고 그러니까 작년과 그리고 재작년에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이제 세세하게 좀 살펴보겠는데요. 그러니까 회색 부분이 2017년 그리고 노란색 부분이 2018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월, 2월 이제 높다가 이제 17년도에 사드 배치 이후에 좀 많이 줄었음을 볼 수 있겠는데요. 2017년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2018년도 점차적으로 지금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관광객이 이제 꾸준하게 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출 규모가 이제 상대적으로 큰 중국 관광객이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것은 뭐 국내 숙박업 수익 확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관광 숙박에 대한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있는데요. 그거 역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관광 숙박업 말고 그 다른 전체적인 이 경기 실사 지수는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관광 숙박업에 대해서 지금 이 분야만은 그래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프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이 관광 숙박에 대한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이 서울 쪽으로 이 관광객들이 한 80% 정도 몰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숙박업 중국 물량은 어떻게 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래 관광객 80% 가까이가 서울 중심이었는데요. 사실상 이 공급이 되는 숙박업을 보면은 서울 외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서울 부분이 이 밑에 부분이고요. 여기가 비수도권 그리고 서울 외 수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숙박업의 65%가 비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해당 숙박 시설이 이제 완공되었을 때를 보면 지금 서울 쪽에 몰리는 거 감안하면은 이 숙박업 역시도 서울 쪽은 공급이 이제 부족한 현황이고 이제 수요는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관광 호텔의 이제 등급별로 이제 객실 이용률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등급을 이렇게 나눠봤을 때
특 1급 그리고 2급, 1급, 2급까지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 객실 이용률이라는 것은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뭐 열흘 동안에 이제 7일 정도가 이용이 되고 있다, 가동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공실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실이 이제 3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동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2급까지는 한 70% 이상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실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3등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53, 59로 상당히 공실이 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 전국 단위로 본다면은 이 전국 단위는 특 1급과 2급을 제외 그러니까 1급까지를 제외하면은 2급부터는 공실이 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호텔 외에 그런 숙박업들 그리고 공유 경제를 통한 뭐 에어비앤비 이용과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외래 관광객 숙박 시설 이용 비중도 한번 살펴보면요, 압도적으로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이 호텔입니다. 호텔 부분이 거의 뭐 70에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게스트하우스나 뭐 친척 친구 집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호텔 같은 경우에는 점차 좀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 그 호텔 외 게스트하우스나 유스호스텔 공유 경제 같은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가장 이제 그 공유 숙박 시설 중에서 유명한 것이 이제 에어비앤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에어비앤비 이용률도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요. 에어비앤비 이용률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50으로 1년 사이에 정말 비약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해외 숙박을 이용할 경우도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해외에서 국내 숙박을 이용하는 경우도 한 100만 건에서 이제 150만 건으로 50만 명으로 이제 굉장히 50%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2019년 2월 현재 이용자로 본다면은 한 200까지도 늘어날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국내 중소형 숙박업체 경우에는 외래 관광객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호텔 외에 그런 에어비앤비 이용 현황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존재할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관광객들이 어디에서 잠을 자고 묵는지를 보니까 마지막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공유업체를 많이 이용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공유업체를 만약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건 호텔이나 뭐 콘도 이런 것들보다는 일반 가정집이 또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가 이 내용을 여기서 끝내는 건 아니죠. 다음번에 또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여기서 이제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은 그 이제 서울에 그런 수요들이 집중이 되지만 공급은 서울에서 좀 모자르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이 전체적인 경기 지수는 좀 떨어지고 있지만 이 숙박원, 관광업에 대한 것들은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에어비앤비 이용 현황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지금 수익형 부동산, 그러니까 현금 창출형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도 사람들이 어디 몰리는지 꼼꼼히 따져 보신다면은 그런 것에 좀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아미 이사가 준비한 부동산 정보도 있습니다.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